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오늘 한 주간 마무리하는 주간 브리핑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닥터 K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카메라도 다시 한번 켜 봤고요. 자, 코로나도 이제 그죠? 완전 뭐 퇴치됐다라고 이야기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예전에 방송 포맷으로 조금씩 다시 복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시장 한 주간 시장 먼저 브리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서 미국 시장의 등락에 비해서는요, 우리나라 시장은 비교적 저점을 좀 확보해 나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그동안에 박스권 저점을 이탈하면서 상당히 크게 흔들렸던 우리나라 시장, 저점은 좀더 낮춰졌습니다만 강하게 자꾸 반등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변화가 좀 감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변화랑 말씀 드리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이 슬슬 이제 매수세에 조금씩 동참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시면요, 특히 뭐 기관은 한 며칠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집중 매도를 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저항권에 오면 두드려 맞고 저항권에 오면 두드려 맞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 상황에 저점은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저점을 딱 이탈했단 말이죠. 상당히 큰 위험이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다행히도 반등을 좀 해냈습니다. 그리고 전일이라 말씀드려야 되겠죠. 전일도 크게 밀렸다가 뭐 나스닥이 4.9%까지도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이 직전 저점권역인 2,546 인근 정도는 지키려는 시도가 자꾸 나오고, 오늘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에다가 외국인 선물 만기약 이상 매수해 두르면서 강하게 끌어당긴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닥터K가 닥터K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 몇 가지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상당히 좀 유용하다 생각이 드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부분인가 하면요, 닥터K 팁 중에 보면요,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는 올라가지 않고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는 빠지지 않는다. 그 팁을 여러분들께 한번더 알려드렸습니다. 자, 5월 16일을 주목해 보시죠. 5월 16일이 이날이거든요. 자, 시장이 흔들흔들한다 싶으니 개인이 풋옵션을요, 지금 현재 이 풋옵션 상황입니다. 248억 가까이, 이게 우리나라 시장 마무리할 때쯤에는 260억이었는데 종가권 그 이후에 248억으로 이제 집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은 276억 반대되죠. 매도를 때렸다 이거죠. 자, 풋옵션 여러분들 옵션 잘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요,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풋옵션은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합니다. 이것은 오롯이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제로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와 여기 합한 게이 정도 되니까. 자, 개인이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한 200억씩 하면요, 그 부위가 바닥입니다. 닥터게이 팁이거든요. 자, 외국인이 276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콜 매수. 풋옵션 매수.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애들의 돈을 받아주면서 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반등, 한번더 반등, 그리고 폭락이 나온 듯 했으나 그대로 끌어당겼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옵션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터져야 되지, 더 간단하게 풋옵션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락을 크게 해야지 수익이 나지, 그렇지 않고 상승을 한 이후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요, 풋옵션 프리미엄이 축소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시장이 개인이 풋옵션
강하게 200억 이상 사들으면 시장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한번더 확인된 상황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팁 짚어드리면 되고요. 자, 오늘은 또 그렇게 커뮤니티에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렇게 풋옵션 매수하면 지수 빠지는데 베팅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좀 다르다. 자, 왜? 이날 강하게 풋옵션 매도를 한 부분을 환매수였다. 자, 공매도라 생각하면 돼. 공매도는 매도를 먼저 하고 밑에서 주식을 사서 거래가 한번 끝나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를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부분 지수를 하락시켜야만 개인 풋옵션이 수익이 날 텐데 그렇지 않고 상승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매도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깊은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이전 상황에 체크가 돼 있지 않다면 와, 오늘 외국인이 풋옵션 많이 샀던데? 라고 지수 하락에 크게 우려를 했다면 그 부분 물론 일부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환매수 성향이 더 강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일까지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과연 이 20일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60일 이 저항도 돌파를 할 것인지.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20일의 저항권까지 왔는데요. 바라기로는 더 강하게 이번에는 60일을 한번 뚫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좀 섣부릅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저항을 자꾸 뚫으려는 시도가 나온다면요.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한번 뚫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그 근거를 한번 이것은 확률을 많이 높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수의 향방을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항인 것은 명백합니다. 2680, 더 러프하게 한2700 가까이는 저항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추가 이번에는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부분 몇 가지를 대보라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관 외국인 수급이 이제 조금씩 들어온다 이거죠.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죠. 또 하나. 자,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원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 있죠. 그것을 보면 달러 인덱스가 고점에서 조금 주춤거리면서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 자,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도 1290원까지 강하게, 2년 만에 최고점까지도 푸시했다가, 자, 이런 고점대를 쉽게는 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자, 한 나라의 펀더멘탈과도 좀 많이 연관이 있으니까요. 1290원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만약에 월요일 날 개장했을 때 여기 밑으로 조금 더 쳐져서 시작한다면 좀더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을 제가 열어놓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선물 지금 끌어당기면서 추가 우리나라 장 종료 이후에 추가 상승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워낙 최근에는 미국의 나스닥이 한날의 지수가 그죠? 그것도 나스닥이 뭐 4%, 3, 4%씩 등락을 거듭하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니까요. 섣부르게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잘 상승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도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자 5일선 돌파하면서 강하게 반등을 한다면 12,000권 권역까지는 또 반등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봤고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보면 자, 이것을 보면 시장 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겠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방한을 하면서
바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으로 간다. 이런 뉴스 여러분들 퇴근하시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그뿐 아니라 전기전자 중에 유독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못 갔었는데요.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살짝 이제 턴하려는 조짐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견조한 종목들이 조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니뭐니 해도 뭐 2차 전지의 날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여기 메타버스 관련돼 있어서 뭐 상한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건 섹터가 좀 주력 섹터는 아니니까요. 2차 전지에 오늘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당히 강세 4%대, LG화학이 8.5%대, 포스코케미칼 6% 등 상당히 강하게 오늘 2차 전지 섹터 반등을 보여줬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이후에 계속 양호한 모습을 가고 있고 LNF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 맥스트가 상한가 같고요. 덱스트는 상한가인 것까지 갔다가 좀 밀리면서 그래도 17% 뭐 여기 있는 섹터. 넷플릭스의 자회사가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후반 작업, 그러니까 FX 특수 효과 하는 작업 하는 쪽에 1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요. 메타버스 이 계통에 있는 회사들이 덱스트나 이런 회사들이 위즈윅 스튜디오 이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FX 이런 효과들, 그죠? 시각 효과 이런 하는 그래픽 이런 효과를 주로 하는 회사들이니까 메타버스가 초강세 보입니다. 자, 덩달아 최근에 조금 약세 보였던 게임주도 오늘 반등 강하게 해냈고요. 엔터 쪽도 비교적 강세 보였습니다. 자, 공장 자동화 로봇 관련 3익 THK는 10%대 상승이고요. 자, 에코프로 5% 인근으로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7% 상승, 셀트리온은 2.8%대 상승하는 등 제약바이오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 대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죠, 그죠? 그 와중에 유독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2차전지 메타버스 섹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채팅창이 뻑이 났는지 확인합니다. 뭐, 몇번 보고 계신데, 그죠? 보고 계시다가 맞장구를 한 번씩 쳐주고 해야 방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좀 고마울 텐데, 그냥 경청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삼강 MNT 11%대 상승하고 있는 상황. 자, 여러분들 여기 안에 보면 그린 뉴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4%대 상승하고요. 이제 원전이라든지 전력, 그죠? 풍력 이런 쪽도 미국과 지금 협력 관계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린 뉴딜 섹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관심 종목군들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다 생각 들고요. 자, 오늘 시장 오늘만 같아라 그럴 정도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한번 가져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 이제 20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60일 인근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만 60일 인근에 조금 저항을 받는 오늘 그런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도 비교적 비슷한 모습입니다. 20일 돌파 이후에 240일과 60일 인근에서 한번 밀렸습니다만 20일은 지지합니다. 그 와중에 그동안에 우리나라 약세를 보였던 부분 중에 하나를 들어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원투인데, 그죠? 물론, 이제, 하도 입에 배어서 그런데요. 시총 1위 3위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안 가서는요,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기 힘들거든요. 자, 그동안에는 삼성전자를 보시게 된다면, 기관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환율과 연관 지어서도 생각해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위치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의 위치를 봐서는 더 이상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보다는 좀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 기관이 이제 조금씩 사 들어옵니다. 그죠? 연기금은 SK 하이닉스 많이 사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동안에 쭉 팔던 연기금 삼성전자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가 힘을 좀더 내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 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가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2차전지가 힘을 내고 철강 조선 건설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철강주는 EU가 우리 세이프가드라죠. 그 부분을 조금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철강주 오늘 반등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철강, 조선, 건설 등이 반등 모색해 준다면 우리나라 시장 이제 좀 위험에서 벗어나고 여기 위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좀더 이전 상황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조금의 여건은 마련돼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두리뭉실한 건가요? 그만큼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요. 뭐라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저점 라인을 지켜낸다면 크게 무리 없고요. 여기 고점을 이렇게 뻥 하고 뚫고 난 다음에 여기 한번 조정받는 구간은 확실한 매수 구간으로 가져가도 된다. 과연 다음 주에 60일 돌파하고 좀 조정받으면서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상승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다음 주가 될지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키였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요 게릴라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하겠죠?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